진정하세요. 갑자기 앵콜이라며. 원래 그 콘서트는 저기 공연장에 그 딱 준비된 것만 이렇게 하는 거 잘 모르시는데. 그래도 진정한 프로페셔널이십니다. 아 그럼요. 네, 더 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 오늘이 정말 멋진 날이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빅타이거 그룹이라는 팀이 여러분들 마음속 한켠에 조금이라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베리어스 재즈 클럽도 이렇게 멋진 공간이 되고 있다는 거 정말 좋은 일이죠. 다른 어디 지역을 가도 이렇게 멋진 공연장은 진짜 흔치 않습니다. 베리어스 재즈 클럽이 부디 여러분들의 여가 생활에 멋진 기억이 될 수 있게끔 자리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매주 멋진 공연들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생각나실 때 꼭 이 공간을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소연 씨 우리 보컬곡이 두 곡이라서 너무 아쉬웠죠? 지금으로 어떻게 한번 맞추는... 네, 준비했어요. 보컬리스트 김소연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열혈 성의를 다해서 제가 또 네, 올라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했는데 사실 피아니스트 분이 저의 학교 선배님이세요. 근데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아까 정말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네, 조금 이따 인스타그램 확인해보시면 생각이 있을 거예요. 네, 평소에 같이 연주 너무 해보고 싶었던 선배님이셨는데 네, 영광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앵콜송으로 여러분들 조금 술도 지금 많이 드셨죠? 기분 좋으시죠? 네, 그래서 이 곡을 앵콜곡으로 제가 배정을 좀 해봤는데요. 댄스몽키라는 곡 다들 아시죠? 네, 오, 예! 네네, 굿텐션으로 이 노래를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니요 끝났어요. 저희가 2021년에 올해 천년주이긴 한데 천년주에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을 직접 대면할 수 있어서 이것 또한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리어스 재즈클럽에서 보컬리스트 엘린 김소연씨와 비타하게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